성냥 얘들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냥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이거 주차는 이거예요. 꿈꾸는 자. 꿈꾼 자예요. 읽어드릴게요. 읽기.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 중에서 요셉을 가장 사랑했지요. 야곱은 요셉에게만 색동 저고리를 입혀주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질투하고 미워했대요. 기다려봐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 중에 요셉을 가장 사랑했죠. 요셉은 요셉에게만 색종 저고리를 입혀주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어느 날 요셉이 특별한 꿈을 꾸었어요. 우리가 밀단을 묶고 있었는데 형들의 밀단이 내 밀단에게 절을 했어. 이 말을 듣고 요셉의 형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요셉은 특별한 꿈을 꾸어 있어요. 우리는 밀단을 묶고 있었는데 형들이 내 밀단에게 절을 했어. 이 말을 듣고 요셉 형들은 그 뒤 더 미워하게 되었어요. 읽고 있어요. 저를 듣고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었어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와 형들이 꾸짖었어요. 지금 네가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었어요. 해가 달과 11개의 별이 나인데 절을 했지요? 그러자 아버지가 형이들이 꾸짖었어요. 지금 내가 우리 다스릴 것이냐? 얘가 궁금하네요.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무엇 받았나요? 1번이죠. 색종 저고리.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그들을 보러 오는 것을 보았어요. 형들은 그를 죽이고 요셉의 꿈을 끝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느 날 요셉은 형들이 들에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형들이 멀리 요셉이 그들을 보고 오는 것을 보았어요. 형들은 그를 죽이고 요셉의 꿈을 끝내기로 마음먹었어요. 르우벤이 말했어요. 형제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아. 방해하지 마. 여기 비어있는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버리자. 형제들은 아무 망설임 없이 요셉의 색동옷을 찢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넣었어요. 르우벤이 말했어요. 형제를 죽이는 건 옳지 않아. 방해하지 마. 여기 있는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버리자. 형들이 아무 말씀 없이 요셉은 색종 저고리를 짚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다이아몬드 받았고요.
당근부적이 찾았습니다. 맞네요. 얼마 후 이집트를 향해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이 빠진 웅덩이 곁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유다가 제안했어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자. 형제들은 은화 20개에 요셉을 팔았어요. 얼마 후 이집트에 향해 가는 이스라엘 상인들이 요셉이 빠진 웅덩이에 곁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유다를 제안했어요. 이스라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자. 형제는 능가 20개의 요셉을 팔았어요. 이 얘가 궁금하대요. 형제는 요셉의 형제를 그를 죽이라고 했나요? 아니요. 정답. 보여주었어요. 내 아들이 죽었어. 야곱이 크게 흐느껴 울었어요. 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보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지요. 형제들은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 당근이 야곱에게 보여주었어요. 내 아들이 죽었어. 야곱이 크게 흐르며 울었어요. 한편 요셉은 이집트 보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지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집트에서 요셉을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을 축복하셨고 요셉은 보디발의 온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상인들의 이집트의 요셉으로 경호대장으로 보디발에게 팔았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을 축복하셨고 요셉이 보디발의 온 이온 집안을 돕은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그와 함께 하셨어요. 맞아요. 정답. 또 읽어드릴게요. 꿈꾸는 자. 읽어드릴게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어? 야곱은 아니지. 그 중에서 요셉을 가장 사랑했지요. 이걸 읽을 차례예요. 두 번이 읽어드릴게요. 요셉은 보디발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유혹했어요. 요셉이 거절하자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말을 했어요.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더 믿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요셉이 보디발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유혹했어요. 요셉은 거절하자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말을 했어요. 보디발은 아내의 말이 더 없고 요셉이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번 다음으로 받았어요. 성경의 보석이 찾았습니다.
천국에 간 요셉이 바로의 두 신하를 만났어요. 어느 날 두 신하가 꿈을 꾸자 요셉이 그 꿈의 의미를 알려주었어요. 얼마 후 요셉의 말대로 잔을 시중 드는 신하는 풀려났고 빵 굽는 신하는 처형을 당했어요. 감옥에 간 요셉은 두 신하를 만났어요. 어느 날 두 신하가 말했어요. 신하가 꿈을 꾸자 요셉은 그 꿈의 의미를 알려주었어요. 얼마 후 요셉은 말대로 잔을 시든 중 신하는 풀려났고 빵을 굽는 신하는 처형당했어요. 2년 후 바로 왕이 두 개의 악몽을 꾸었어요. 잔을 시중 드는 신하는 이전에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줬던 일을 기억해냈어요. 그 일을 전해들은 바로 왕은 즉시 요셉을 자신에게 불러들여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2년 후 바로 왕은 두 개의 악몽을 꾸었어요. 잔 드시지 신하의 이전에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줬던 일을 기억해냈어요. 그 일을 전해 들은 바로 왕은 즉시 요셉을 자신에게 불러들여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바로 왕이 꾼 꿈의 의미를 알려주었어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 7년 동안은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비하여 곡식을 저장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왕의 꿈의 의미를 알려주었어요. 앞으로 7년 동안 풍선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 7년 동안은 기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비하여 곡식을 저장하십시오. 이 왕의 신하의 보화가 궁금하네요. 하나님의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맞아요. 정답. 바로는 요셉의 지혜에 감동을 받고 요셉에게 곡물 저장하는 일을 맡겼어요. 이집트에서 바로왕 이외에 요셉보다 더 힘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바로왕은 요셉의 지혜를 감동받고 요셉의 곡물을 저장하는 일을 맡겼어요. 이집트의 바로왕은 외에 요셉보다 더 힘있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기근이 들자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갔어요. 그들은 요셉 앞에 엎드렸지만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형제들의 태도가 변한 것을 보고 요셉은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기근이 들자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왔어요. 그들은 요셉을 엎드렸지만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형제들이 최고가 변한 것 보고 요셉은 요셉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요셉이 궁금하대요. 문제, 바로는 요셉에게 어떤 일을 맡겼나요? 세 번째예요. 감사합니다. 요셉? 형제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요셉이 말했어요.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 또한 유익하게 사용하셨죠. 우리 가족을 모두 이집트로 데려오세요. 모두 풍족히 먹게 될 거예요. 형제들은 돌아서 떨었어요. 이대로 기근이 들자 아닌데? 바로는 요셉의 지혜에 감동을 받고 요셉에게 곡물 저장하는 일을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은 돌아서 떨었어요. 요셉이 말했어요. 형님들 저를 해치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또 유익하게 사용하셨지요? 우리 가족을 모두 이집트로 데려오세요. 모두 풍족히 먹게 될 거예요. 기근이 들자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요셉이 말했어요.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안 쳤죠? 읽어드릴게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 또한 좋은 일로 바꾸셨지요. 맞아요. 정답. 오늘은 꿈이 이뤄진다라고 읽어드린데요. 어땠어요? 좋으셨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